자, 우리 6평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6평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그 실력을 그대로 발휘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좀 남은 기간이라도, 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제가 방법론을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학. 자, 혹시 재수업은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보통 고3들이나 학생들은 문학하면 이제, 아, 6월 모의고사 전에 EBS 많이 보고 작품 정리하고 암기하고 준비하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오산이고요. 자, 우리 EBS를 보긴 보는데 EBS의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자, 내가 EBS에 있는 작품이 안 나오더라도 혼자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보다는 문학을 푸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든 문학은, 자, 보기가 주어집니다. 시든 소설이든 고전시가든 보기가 주어지면, 이 보기라는 건그 작품의 핵심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를 반드시 먼저 보고,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에서 핵심을 잡은 다음에 이 보기의 핵심을 가지고 선택지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논리상, 자, 이게 고전시가라고 해봅시다. 그럼 보기에 가의 고전시가의 핵심 내용이, 만약에 자연 속에서 나는 욕심 없이 살겠다라는 무역적인,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조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선택지에서도 똑같이, 아, 분명히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 속에서 욕심 없는 삶, 자연이 좋다, 이런 선택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핵심 내용 이퀄 가의 고전시가의 핵심 내용이니까요. 그렇다면 선택지도 이 보기라는 핵심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기와 선택지 간의 일치 여부부터 보는 것이 모든 문학을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기라는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50만 여러분 수험생이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학은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핵심을 잡고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내 암기한 작품 내용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보기라는 조건 하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모든 문학을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문학에서 이제 선택지를 보는 방법은 1. 자, 뭐뭐뭐 땡땡 이게 가의 내용의 별 콤마라고 뒤에 이 부분을 해설해 준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 이거는 실제로 가 작품에 있다는 내용이네. 그렇다면 요 해설 부분이 보기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해설 부분의 내용이 보기 내용과 다르네? 그럼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봤더니 이, 자, 가에 별 얘기 어쩌고저쩌고를 앞부분에 전반부 조건으로 줬는데 뒤에 해설 부분이, 요 해설 부분이 보기에 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아, 앞에 별에 관한 의미랑 요 해설부가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작품을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 세 번째는, 그런데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앞부분에 이 전반부, 별에 관한 이 조건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문을 가서 틀린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아, 문학이라는 것은 일단은 보기라는 걸 기준으로 객관성을 잡은 다음에, 기준을 잡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고, 또 선택지에서 우리가 정답의 후보를 찾은 다음에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 정답지 후보를 가지고 지문으로 가서 확인해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EBS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일이 암기하고 정리하는 그런 잘못된 공부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야 뭐든 나와라. 내가 풀어주마.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빠르게 접근해 보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EBS도 공부하지만 오히려 문학을 최근 우리 3년 수능과 6구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이 보기로 접근하는 것을 빠르게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문학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여러분들이 1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꼭 15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러분이 풀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풀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쏭달쏭하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접근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화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독서 접근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서, 이제 독서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똑같습니다. 문학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요. 분명히 문학에서는 보기라는 게 기준이 되었다면 비문학에서는 첫 단락이라는 게 기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하냐면 첫 단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전개 내용, 전개 순서 이런 것들의 기준을 잡으시고요. 그러면 요 기준을 생각하면서 뭐가 나올 거다고 생각하면서 추론을 독해를 하고 또 이게 앞에서 말한다고 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보고 선별 독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매 단락의 첫 문장을 잘 보세요. 전체 글의 기준이 첫 단락이듯이 매 단락에서의 첫 문장이 또 기준입니다. 매 단락의 첫 문장에서 특히 A는 B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요 서술부, 이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건가? 왜 그런 내용 근거를 말할 것인가? 무엇에 관해서 말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의문사를 던져보면서 요게 속하는 의문사 그러면 요게 해당하는 단어들 중심으로 빠르게 독해라면 독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문학처럼 첫 단락이든 첫 문장이든 기준을 잡고 접근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독해가 빨라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갈 때 봐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을 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모든 문장에 매달리는 순간 시간은 가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독해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 큰 이 첫 단락과 첫 문장이라는 거시적인 기준에서 세부적인 문장들, 미시적인 문장들은 여러분이 빠르게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건 필요한 문장이야, 아닌 문장이야 라는 걸 거시적인 기준에 속하는 이 서술어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빠르게 각각의 문장들은 매달리지 않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요즘의 독서 영역은 한 문장 한 문장 하나하나 따오지 않습니다. 이 단락에 있는 문장과 이 단락에 있는 문장들을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서 선택지가 나옵니다. 이 말은 전체 맥락 속에서 각각 떨어져 있는 문장 같지만 이거를 묶어봐라 라고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매달리면 안 되고 또 특히 우리가 과학, 기술, 경제를 어려워하는데 과학, 기술, 경제 지문을 독해할 때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과관계랑 두 가지 뭐 때문에 뭐, 뭐와 뭐의 관계에서 만약에 속도가 빠르니까 뭐 압력은 낮아진다 모릅니다. 내용은 요런 인과관계 두 개 관계에서의 또 한 가지 높다 낮다 우리가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의 물가가 뭐 내린다 뭐 내용은 모릅니다. 요런 식으로 요들의 관계를
독해를 할 땐 빠르게 오른쪽으로 여백에 정리하면서, 즉 인과관계와 오르다 내리다라는 상대적 서술어를 정리하면서, 빠르게 정리하면서 독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독해 정리 안 하고 읽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요약하면서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많이 틀리는데, 이 보기 문제는 독서에서 보기 문제는 윗글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은 윗글의 어떤 특정 단락 부분의 핵심 내용과 그것을 연결시킨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긴 보지만 진짜로 핵심은,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단락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보고 그 내용에서의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은 그 단락과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이 보기를 보긴 보지만 보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이 단락에서에 해당하는 일치 여부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래도 답이 안 보인다면 그때는 보기를 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학하고 반대로 비문학에서는 밑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서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평상시 자신 있는 영역 것을 반드시 먼저 독해를 하세요. 내가 인문이 자신 있으면 인문을 먼저 독해하고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자신 없는 영역들을 나중에 푸는 전략으로 꼭 해주시고, 시간이 없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부분 볼 수 있잖아요. 특정한 단락 A면 이 단락 특정한 부분만 가서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끈기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화법 장문 3. 우리 화법 장문은요, 독서입니다. 독서 그냥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대화로 이루어진 비문학. 그럼 이것도 앞부분에서, 서론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대화 내용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벌써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측하면서 읽어나가면 굉장히 쉬워요. 장문 영역도 마찬가지로 써놓은 독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론 앞부분을 보고 예측하면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 장문이라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특히 주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는데 하지 마시고, 비문학으로 생각하고 앞부분 기준을 잡아서 천천히 읽으시면 내용이 쉽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고요. 동시에 읽어가면서 기억 문장을 물었다. 그 문장이 포함된 단락이 독해가 끝나면 바로 가시고, 특정한 A라는 단락을 물었다. 그 단락 끝나면 바로 가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화법 장문은 쉽지만 빠르게 푸는 방법은 독해와 동시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문제풀이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이야기해 볼게요. 자, 문법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문법은 바로 특히 보기로 주어진 긴 보기의 문법이 있어요. 그럼 이거 역시 비문학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보통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문법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암기하기보다는 이 현대와 고전 이거를 비문학으로 첫 단락에서 어떻게 전개되네 라고 보고, 이것도 두 개를 비교, 문법적인 사항들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면서 독해야 돼요. 단순히
이 복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한테 암기하고 있는 문법 지식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긴 보기 문법은 요약 정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정답을 찾는 독서 영역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적인 이론을 알고 있더라도 이런 긴 보기의 지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는 플러스 알파 부분, 그리고 고전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고전에 해당하는 것들을 묻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전 문법은요. 고전 문법은 일일이 긴장하지 마시고 A 하고 이 고를 물어봤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현대어를 반드시 먼저 보는 게 핵심입니다. 현대어를 봤더니 이 현대어가 명사면 얘도 명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둘이 생긴 모양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지, 여기에 이 자체의 품사를 고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절 물었을 때는 현대를 가지고 현대어의 품사, 현대의 뭐를 가지고 고전 문법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긴장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전 문법이 더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고전 문법 그동안 했던 것들을 연습해 보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빠르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한 3년치에 수능 6구 모의고사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답을 찾아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서 암기하고 단순히 문제 풀었던 것보다도 더 큰 요 2-3주 기간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어 1등급으로 짧은 기간에도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러면 시험장, 6월 모의고사 칠 때 시험장에서 주의할 점 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